수술하러 갔을 어떻게 때 어떻게 마취하고 한번 지지고 수술하고 갔을 때 2주 전에 가서 예약을 어. 하는데 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서툴어 갖고 마취가 뭐 부분 마취, 정신 마취, 뭐 정신 마취 뭐 이게 다 뭔지 몰랐어. 그래서 정신 마취를 했고 난 정신 마취 하고 싶다고 정신 마취 정신 마취 정신 그래서 어떻게든 창피하지 않아. 정신 마취 받으면 부분 마취를 한다고 그래갖고 몰라. 너무 아팠구나. 갔는데 송곳구멍 여태 집어넣는다 이래. 주현 씨 이거 하면 조금 지금 코가 좀 느낌 이상할 거 같아. 통통 치는데 코가 느낌 이상한 게 아니고 내 위 어금니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. 그 정도로. 그러더니 걷다 또 찌개를 집어넣어. 주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내뱉어내지 마세요. 네. 뚝 물 뿌러뜨리는데 이게 이물질이 뒤로 다 넘어져. 하니까 이거 또 나온 거야. 거기 중농이. 그렇지. 거기서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뭐 그렇다 쳐. 근데 그 후가 최악이야. 뭐냐면 그거 할 때 이제 붕대를 집어넣어 코에다가. 아 여기다. 붕대를 집어넣는데 형. 야, 솔직히 붕대가 난 뭐 조금 집어넣는지 했는데 소문이 엄지울트나. 계속 집어넣어. 그런 다음에 이틀 동안 집에 가서 뭐 음식 맛도 안 나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이제 가. 이제 뽑는 날이야. 뽑는 날입니다. 주영 씨 절대로 이거 뺐을 때 후에 숨을 내뱉지 마세요. 또? 그럼 내쉬기만 해야 돼? 또 항상. 네가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마술수석 음악이 딴딴딴딴딴. 수술가 되고 설명을 엄청 잘하네. 왜냐면 내가 이게 충격받았어. 진짜 열받은 거에서. 그래서 너무 아팠던 거지. 뽑으면 이 붕대가 붕대 위에 이 눈가락이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아. 그럼 이게 공이 돌아가는 것 같아. 하면 이게 이것도 볼 때 그 공 어떤 숫자 나올지 모르면서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. 따따따 빼.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는 덩어리가 이만큼 나죠. 빡 빼면 묵 같은 게 이렇게 나와. 선지가. 근데 그 사람한테 여기 붙은 거야. 그때 하지 말라는 거야.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. 자기가 붙인다고.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. 그런데 후련하지 마지막에. 어우 진짜. 와. 사는 거 같겠다. 가을인데 해가 딱 하는데 나가서 숨을 들이마시더니 쌍코피가 정말 설명을 잘하네. 아 진짜 가을이 그렇게 잘했어?